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효정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작심 삼일에서는요, 베트남어에서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형용사는요,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형용사기 때문에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사 수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시 형용사로서 명사 수식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용사가 여러분, 베트남어에서는 수어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일반적인 형용사라고 제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 일반적인 형용사는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긴 위도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오면 되냐면, 명사가 먼저 위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부터 올까요? 그렇죠. with, ot에 해당하는 명사가 먼저 위치를 합니다. 자, 그 뒤에 형용사, 긴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위치를 하게 되어서, 긴 위도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가 앞에 위치라고 형용사는 어디에서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위도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위도시는요. 아우. 한번 더. 아우. 그다음 긴이라고 했을 때 자이. 한번 더. 자이. 자, 그럼 긴 위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우자이. 한번 더. 아우자이. 이게 바로 긴 위도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형용사들을 한번 아우 이 위도시라는 명사 뒤에 한번 넣어서 다른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작은 위도시입니다. 작은이라는 형용사만 알면 우리가 작은 위도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작은은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녀, 한번 더, 녀, 한번 더, 녀. 자, 혹은 매, 한번 더, 매. 둘다 작은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위도, 다 같이 아우 녀, 한번 더, 아우 녀, 한번 더, 아우 녀.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형용사. 큰 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큰은 두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learn, 한번 더, learn, 혹은 떠, 한번 더, 떠. 자, 큰 위도 한번 읽어볼까요? learn으로 읽어보겠습니다. I'll learn, 한번 더, I'll learn, 한번 더, I'll learn.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쁜 위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예쁜이라는 형용사 같이 읽어볼까요? 넵. 한번 더, 넵. 한번 더, 넵. 좋습니다. 자, 그럼 예쁜 위도. 저 오늘 예쁜 위도인 것 같나요, 여러분? 자, 예쁜 위도를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우, 넵. 한번 더, 아우, 넵. 한번 더, 아우, 넵.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위도 할 때, 아,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만 알면 되겠네요. 새로운은 다 같이 머이. 한번 더, 머이. 자, 새로운 위도 다 같이 아우 머이. 한번 더, 아우 머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좋은 위도이라고 할 때, 좋은은 다 같이 똣. 한번 더, 똣. 그럼 좋은 위도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우 똣. 한번 더, 아우 똣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위돈 말고 여러분, 바지로 가볼게요. 바지는 베트남어로 뭐냐면요. 권. 한번 더. 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예쁜이라는 형용사 배웠잖아요. 예쁜 바지는 뭘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예쁜 바지. 그렇죠. 바로 권댑. 한번 더. 권댑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바지라는 단어 뒤에 예쁜이라는 형용사 넵 들어가게 되면 예쁜 바지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작은 의자 볼까요? 의자라는 명사만 알면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는요, 다 같이 예, 한 번 더, 예. 자, 그럼 작은 의자는? 그렇죠, 예녀, 한 번 더, 예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좋은 테이블. 테이블이 베트남어로 뭐냐면요, 만, 한 번 더, 만. 그럼 좋은 테이블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돗, 한 번 더, 만돗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형용사, 좋은, 예쁜, 새로운 이런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해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에서는요, 자, 우리 여기 색깔까지 한번 넣어볼 겁니다. 색깔을 넣어서 빨간 윗옷, 주황 윗옷 이런 식으로 넣어볼 거거든요. 색깔을 색깔 형용사, 형용사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까 명사 뒤에 넣듯이 색깔도 한번 명사 뒤에 넣어보는 겁니다. 빨간 윗옷입니다. 자, 빨강의라는 단어는 바로 너거든요. 그럼 빨간 윗옷은 뭘까요? 그렇죠, 아우더. 한번 더, 아우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의라는 뜻인데, 자, 주황이는 깜입니다. 그럼 주황 윗옷, 주황색 윗옷은 뭘까요? 그렇죠, 아우감. 한번 더, 아우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자, 다른 또 색깔 넣어보겠습니다. 초록애랑 파랑애 한번 볼 텐데요. 자, 얘네는 좀 유난히 긴 느낌이 있습니다. 초록의 같은 경우는요, 자, 싸잉, 이게 바로 푸른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는 잎, 나뭇잎 할 때 잎이고요. 그 다음 꺼이, 이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뭇잎 푸른색이 바로, 그렇죠, 초록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파랑 색깔 보면은 파랑색은 똑같이 푸른색인데 뒤에가 느억비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억은 물, 비엔은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푸른, 그럼 무슨 색이 될까요? 파랑색이죠? 그래서 쌍늑비에는 파랑의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록 윗옷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우 쌍락거이, 아우 쌍락거이. 좋습니다. 자, 파랑색 윗옷은 뭘까요? 그렇죠, 아우 쌍늑비엔, 아우 쌍늑비엔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깔 형용사만 잘 외워서 명사 뒤에 위치시켜주면, 그렇죠, 여러분이 명사의 색깔까지 함께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와서요, 빨간 바지, 흰 의자, 검은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바지가 아까 전에 권이었잖아요. 그러면 빨간 바지는 뭘까요? 그렇죠, 권더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흰 의자다. 흰, 이게 뭐냐면요, 흰색이 짱이거든요. 그러면 흰 의자는, 그렇죠, 의자 뒤에 흰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흰 의자, 그렇죠, 예, 짱. 좋습니다. 자, 검은 테이블. 자, 검은이 뭐냐면 낸이거든요. 그러면 검은 테이블은 만덴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형용사는 명사 어디 위치한다고요? 그렇죠, 명사 뒤에 위치해서 뭐뭐한 명사로 꾸며주는구나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